되겠지만 예시며. 예시를 왜죠? 앞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또 형감태. Monetary policy. 자금 정책인의 듣죠? 자금 정책. 통화 정책. 그러면 주제문 옆에다가 다시 한번 씁니다. 주제문 바로 나오죠?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앞 문장을 강조하고, 그러면 앞 문장은 주제예요. 통화 정책의 영향이겠죠. 통화 정책의 영향. 그럼 앞 문장 주제문에서 이렇게 화살표 내리세요. 이자율로 인한 자금의 흐름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자율에 대한 자금의 흐름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 그죠? 억제할 수 있다면서 자금 정책을. 자, 가정해보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연방 정부가 원해요. 늦추고 싶어 해요. 경제를 늦추고 싶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가 온 거죠? 경제를 늦춰야 돼. 얘가 경기 억제잖아. 그치? 경기 억제죠. 경기를, 너무, 왜 그러면 억제를 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지금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억제하겠죠. 어테러티 매저를 쓴다는 얘기야. 이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긴축 경제를 쓰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슬로우 이코노미가 나오면 경제를 낮춘다는 얘기는 억제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성대에서도 이거 나온 거예요. 어테러티 매저. 빈칸 뒤로. 그래서 내가 계속 써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쵸? 이게 이코노미스트예요. 자, 그래서 경기 과열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니까 경제를 늦추기를 원하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리밋, 제한하는 거에서 동공급 성장을 제한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타이트 머니 팔러시, 돈을 꽉 조이는 정책, 어서너티 매저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그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바로 여러분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랑 슬로우 더 이코노미하고 패러프레이징에서 얘를 쓰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돈을 꽉 조이는 정책, 즉 긴축 정책은 뭐 하는 경향이 있을 거야? 올리는 경향이 있을 거야. 뭐를? 이자율을 올리는 경향이 있을 거야. 그렇죠? 긴축 경제를 하는 첫 번째가 뭐야? 제일 좋은 게 이자율을 올리는 거라는 얘기죠. 더 높아진 이자율은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죠. 또는 뭐뭐 해야 한다죠. 터브는 억제하다죠. 억제하게 되어 있어요. 국내 투자와 소비 지출을 소비자 지출을 국내 투자와 소비자 지출을 당연하죠. 소비가 줄어든다 그랬죠. 이자율을 높이면 저축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죠. 그럼 국내 투자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경기가 안정되겠죠? 이게 소프트 랜딩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그러나, 빨간색. 그럼 여기는 뭘 얘기한 거야? 소프트 랜딩을 얘기한 거.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하드 랜딩을 얘기하겠죠? 그죠? 해외 자본 들어와서,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러한 더 높은 미국의 이자율은, 지금 미국 얘기니까, 율은 또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거예요. 투자 자본이 유입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attraction 써야죠. 그치? 자,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 Holding dollars for a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옮기고 싶어 해요. 더 많은 돈을 미국에. 왜? 미국이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 미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때 외열남에 있은 해외의 달러 자본이겠죠. 그것이 더 높은 이자를 벌 수 있으니까요. 외국인들은 또한 원합니다. 교환하기를 원해요. 그들의 화폐를 교환의 포죠. exchange A, 포비를 쓰죠. A를 B로 교환한다. 달러로 교환하고 싶어요. 왜? 더 높은 이자율을 벌어들이기 위해서죠. 그치? 그러니까 뒤에 거 안 읽어도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치? 자, 이까지가 쭉 뭐야? 통화정책의 영향이야. 그래서 이자율을 높였을 때 소프트랜딩과 하드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 갑시다. 자, 얘는 이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해서 3문단짜리는. 자, 이러한 국제 자금이 흘러들어간대요.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면서. 그치? 긴축경제 쓰면서 이자율을 높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해외 자본이 투자가 들어옴에 따라 돈의 공급은 더 팽창할 거예요. 더 빠르게. 뭐보다? 정부가 바라고 있던 것보다. 이게 하드랜딩이죠. 이것은 프러스트레이트, 좌절시킬 거예요. 정부 정책의 목적을. 그쵸? 경기 과열을 막으려고 경기 억제시키려고 이자율 올렸는데 그 목적을 좌절시킨다는 얘기야. 그리고 포스, 강요할지도 몰라요. 뭘 강요합니까? 그것에 돈의 공급을 조이라고, 타이튼 조이라고. 그러니까 성인만 죽어나는 거죠. 이래서 성인만 죽어나는 거예요. 왜? 돈을 조인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돈을 빌리고 싶어도 대출 못 받는다는 얘기야. 빌려줄 돈 없으니까, 쓰지 말아야 되니까 돈을. 그게 이제 돈을 조이는 거라는 거죠. 자, 자본의 유입은 또한 증가시킬 거야. 가능성을. 그러니까 증가시킬, 저기 가능성이 있죠. tend to increase니까 증가시킬 경향이 있어요. 국제달러의 가치를. 뭐 하면서? 그것은 더 어렵게 만들겠죠. 이트 가목적어 투이아 진주어 진목적어 미국 수출을 미국의 수출품을 파는 게 더 어렵게 하면서 이 얘기. 자, 지금 미국이 있고 지금 중심은 미국이죠. 베트남이 있어요. 베트남이 있는데 여기에 해외 투자 자본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뭐에? 올라가죠? 즉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환율이 올라간 거예요.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는 게 이롭죠. 그치? 수입을 하는 것은 불편하죠. 자, 수출을 하면은 10원짜리 팔아서 100원 벌 수 있어. 환율이 높으니까. 근데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환율이 높으니까 베트남에서 어우 이거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가격은 비싸지겠죠. 그치? 요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어렵게 하면서 미국에 물건을 파는 게, 베트남에서 미국 물건 파는 게 어렵다는 얘기야.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쵸?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된 거지? 그래서 인성 요약하면 주제문이네요. 저자가 하고 싶은 말 여섯 개까지 노란 색깔, 인성 빨간 거로 동그라미. 자금의 국제화 첫 단락이죠. 지금 자금이 국제화라는 얘기는 첫 단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치? 첫 번째 줄에 있잖아.
자금의 국제화는 한 가지 이상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연방 정부가 걱정해야만 하는 뭐 할 때? 연방 정부가 통화 정책을 펼 때. 즉 슬로우 더 이카노미를 할 때, 긴축 경제를 시행할 때, 경기 과열을 막을 때 연방 정부가 통화 정책을 피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자율이 나온 거고, 이때 걱정해야 될 게 뭐라고? 외국의 투자 자본이 들어와서 다시 경기 과열을 일으킬까 봐 환율을 올려서, 그치? 이게 조금 걱정거리가 될 거다. 잘하면 좋겠지만 잘하지 않겠죠? 예. 자, 그러면 문제를 보자. 자, 1번 A, B, C, D. 답은 C번이죠. C번이니까 안 해도 되고. 2번 이 페이지는 무엇을 토론하고 있느냐, 즉 중심 소재가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자, 3번 문제부터 봅시다. 2번 문제는 중심 소재 물어보는 거고, 3번은 메인 아이디어 밑줄자. 메인 아이디어는 뭐라고? 이 본론의 중심 생각입니다. 중심 생각이니까 메인 아이디어는 세 번째 문단의 요약 결론을 기억하면 되겠죠. 4번 문제 타이틀 밑줄 끄세요. 결국은 뭐야? 2번, 3번, 4번 거의 다 같은 문제죠. 그쵸? 마지막 단락 인성 이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얘기야. 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자. 무엇을 토론하고 있습니까? A번 국제적인 정치? 지금 이카노믹스라는 답이 돼야겠죠. 이카노믹스로 바꾸면 답이 되겠죠. 아주 넓기는 하지만 범위가. B번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일렐러번트고. C번 국제 통화와 통화 정책, 국제 자금과 통화 정책. 핵심어 두 개가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C번이죠. 이자율. D번에 외국 투자가들에 의한 이자율과 통화 정책이 나와야죠. 그렇지? 외국 투자 너무 지역적이에요. 그렇죠? 투 스페서픽이죠. 사례를 든 거기 때문에. 자, 3번 인성 다음에 쓴걸 기억을 하면 되겠죠. A번 돈은 국제적인 상품이다. 내용일치 문제로는 맞죠. 내용일치 문제로는 맞는다. 지금 메인 아이디어 찾는 거예요. 이자율 메인 아이디어 핵심어 누락이 되면 안 돼요. 이자율 통화정책 이런 핵심어가 없어서 답이 안 됩니다. B번 이자율은 결정합니다. 국제 자금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B번의 답이 안 되죠? 이자율은 있지만 통화정책이란 말이 없죠. 이자율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요약이고 주제문인 거잖아. 그치? 우리가 이제 조금 계속해서 짧은 질문만 하다가 이런 긴 질문이 나오면 단락과 단락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10번 연방정부. FED 하면은 연방정부예요. 연준이라고 하죠.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 정도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쓰니까 연방정부는 조절합니다. 국제통화 마켓을. 이런 말 언급도 되지 않았어요. 일렐러먼트. 그 답은 델타죠. 돈의 국제화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칠 거다. 돈이 국제화라는 게 뭐죠? 돈이 이자율에 따라 돌아다닌다는 거죠. 즉 이자율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야. 조금 어려워. 돈이 국제화라는 게 이자율에 따라 돈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자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됐죠?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없더라도 얘가 이자율이죠. 그리고 통화정책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핵심은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B번이 됩니다.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USAT에서도 이제 경제가 파트가 나와서 이카노미스트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죠. 4번 타이틀은 뭐냐? A번 폴인머니 하면은 외환이에요. 너무 지역적입니다. 외환이라고 쓰면 미국이 나온 것도 하나의 사례죠. 그치? 그래서 타이틀이 될 수 없고 자 B번 높은 이자율 땡땡 치료 재정 문제에 대한 치료 통화정책을 큐어로 본 거죠. 지금 이 큐어는 뭐죠? 통화정책이죠. 그렇지 고치는 거잖아. 어떤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법으로 쓰는 게 뭐야? 통화정책이잖아. 고환율 정책을 쓴다든지 환율을 내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통화정책이고 이것은 경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고 그거를 치료하는 것을 큐어라고 했죠. 그게 통화정책이니까. 그래서 큐어는 통화정책과 패러프레이징입니다. 그리고 재정적 문제, 재정 문제 치료법인가 수사의문이죠.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급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Who knows him이라고 합니다. Who knows true라고 해요.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이런 것들을 수사의문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야? 아무도 그를 모른다는 얘기죠. 노바디죠. 그치? 그래서 수사 의문문은 긍정으로 쓰면 부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부정으로 쓰면 긍정적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앞 문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판단하고 뒤에 전치사를 without 쓰는 거, 뭐 unless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고급 문법으로 또 넘어가면은 하게 되는데 수사의 부분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답은 B번이 됩니다. 타이틀 이자율과 통화정책 다 들어가 있죠. 타이틀은 무조건 핵심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C번 자금 정책에 대한 국제적 구속 얘는 지금 자금 정책은 있는데 이자율이 없죠. 그래서 답이 안 되고 너희 돈을